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무레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무레라고 그냥 불러야 됩니까? 헤브론 마무레라고 불러야 합니까? 헤브론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 저도 처음에는 혼동이 됐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텔 루메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700m 옆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한 3km 가까이 떨어진 곳이 바로 마무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레라고 불러도 되고 헤브론 지역에 있기 때문에 헤브론 마무레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이름을 따라 헤브론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지금 세 곳의 장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마무레는 바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도 체험한 곳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마무레 지역은 헤브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또 베들레헴과 십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팔레스틴 아랍인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은 거의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마무레 유적지 바로 옆에는 아랍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외국인들이 거의 안 오니까 저희들을 보고 소리도 지르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말도 걸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마무레는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마무레입니다. 근데 이쪽 서프는 신시가지라. 네. 되게 차분해. 여기 텔 루메이다입니다. 성경지대 헤브론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막벨라 굴입니다. 저는 지금 막벨라 굴에서 텔 루메이다 구약시대의 헤브론을 보고 있습니다. 텔 루메이다입니다. 여기는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천사를 만났고 또 하나님께 제단도 드렸습니다. 이 마무레 자리에 헤롯 대왕은 큰 벽을 쌓았고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는 신전을 세워놨는데 그 신전 자리에 콘스탄틴 황제가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이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곳을 헤브론의 마무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헤브론 마무레입니다.